빽빽 기별들이 있는데 그때 무슨 생각이 딱 들었냐면 미안해 그 생각이 들었어요. 너는 언제나 거기 있었는데 내가 잊고 있었구나. 없다가 지금 날 위해 나온 게 아닌데 늘 있었는데 그리고 나는 천문학자인데 아 잊고 있었거든요 제가. 안녕하세요 교수님. 안녕하세요. 저는 우주의 잡음을 좋아합니다. 가장 크게 드러나는 이를테면 큰 은하나 우주 자체나 큰 별이나 이런 것들의 중요성은 아주 오랜 시간 동안 많이 강조가 되었던 것 같고요. 제가 지난 한 10년, 20년 동안 새롭게 그 가치를 이해하기 시작한 것은 우주 배경 복사의 잡음, 소행성, 별들 중에서도 작은 별, 은하 중에서도 외소은하 여지껏 좀 큰 역할을 해오지 않았지만 지나고 봤더니 사실은 그게 더 중요한 역할을 했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드는 것. 이를테면 우리가 역사를 연구할 때도 지난 100년 동안 어떤 대통령이 있었는가를 얘기를 할 수도 있지만 지난 100년 동안 보통 사람의 생각은 어떻게 변해왔는가 이런 것을 보는 게 더 중요할 수 있다 이런 생각을 한다는 측면에서 우주의 천체 중에 제가 제일 좋아하는 천체는 잡음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먹고 사는 데 도움이 많이 됩니다. 약간 그건 오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실제로 우리 천문학자로 훈련받고 있는 뭐 예를 들자면은 석사학위를 받았든지 박사학위를 받는 우리 천문학도들의 경우에는 이 분야에서 계속 일하게 되는 그 성공률이 타 어떤 분야와 비교해도 더 좋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한마디로 말해 생존율이 높다는 거죠. 얼만큼 벌고 얼만큼 먹어야지 그게 실컷 먹는 거고 충분히 먹는 건지 그건 잘 모르겠지만 사는데 불행하게 여길 만큼 우리가 문제가 있지는 않기 때문에 저는 아주 만족스럽게 살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심지어 이제 우리 그룹에는 뭐 예를 들자면 S전자에도 입사를 허락을 받고 또 우리 대학원에도 허락을 받아서 고민을 하다가 이제 대학원으로 들어온 친구들도 있는데 이제 그런 친구들이 종종 있을 때마다 제가 간단하게 숙제를 하나 줍니다. 네 인생의 행복을 한번 네가 생각하는 경중을 따져서 수치화를 한번 해봐라. 어떤 삶을 살고 싶은가? 그리고 거기엔 돈은 얼만큼 중요하고 삶은 얼만큼 중요하고 일에 대한 만족도는 얼마나 중요하고 이런 걸 다 주관적으로 한번 계산을 한번 해보라고 제가 시켜요. 그러면 뭐 떠나는 학생들도 있지만 남는 학생들도 많이 있죠. 제가 강연의 그 부분을 강조하려고 좀 노력을 했는데요. 21세기 천문학은 점점 더 이제 능동적이고 융합적으로 갈 것 같습니다. 과거에는 우리가 수동적이었거든요. 우리가 자랑하듯이 그런 얘기했어요. 천문학은 돈 안 들어. 하늘만 그냥 보고 있으면 돼. 실험 안 해도 되고 위험하지도 않아. 이렇게 얘기했는데 이제 그 수준으로 할 수 있는 것들은 많이 했고요. 이제 그 외의 것들이 기다리고 있는데 더 그게 더 궁극적이고 중요하죠. 원초적이고. 이제 실험을 우주에 나가서 해야 되고. 나무는 왜 위로 자라는가? 위로 안 자라요. 우주에 가면. 그렇죠. 뿌리는 왜 땅으로 가나? 땅이 없는데 우주에서 어떻게 땅이? 중력이 없는데. 우리가 알고 있는 모든 이제 자연 법칙 이런 것들은 다 이 작은 지구 환경에서만 적용되는 법칙이거든요. 우리가 더 궁극적인 우주를 알기 위해서는 우주에 나가서 실험도 해야 되고 또 지구를 또 평화롭고 아름답게 잘 보존을 하려면은 정말로 우주 자원들을 우리가 활용할 줄 알아야 되고 그 다음에 오염하지 않는 방법들을 빨리 개발해야 되고 이런 식으로 과거에는 과학과 공학이 좀 이렇게 떨어져 있었다면 이제는 점점 더 융합되는 그런 방식으로 할 것 같고 천문학도 그 중에서 이제 한 역할을 하면서 발달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거를 제가 제일 궁금하고요. 저는 그걸 알 방법이 없고 오히려 선생님께서 혹시 그분들이 왜 보시는지 여쭤보시면 그럼 뭐 답을 얻을 수 있지 않을까 싶은데 뭐 우주에 대한 관심은 많이 있죠 사람들이. 제가 요즘 TV를 가끔 집에 하도 있으니까 TV를 자주 보게 되는데 보면은 무슨 뭐 노래 배경으로도 그렇고 광고의 배경으로도 그렇고 신비한 우주가 많이 등장하더라고요. 우주가 궁금하잖아요 우리 다들. 그래서 이거는 뭐 궁극적인 궁금증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것들을 사회에 남녀노소 할 것 없이 누구나 다 비슷하게 공감하고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제가 다녔던 중에 뭐 저는 다 많이 좋아하는데 천문학적으로 저한테 꽤 영감을 줬던 곳은 미국의 아리조나주에 있는 그랜드 캐니언입니다. 잘못 시간을 잡아가지고 저녁 늦게 잘못 갔다가 깜깜한 이 벌판에 나 혼자 남겨진 적이 있었어요. 차 안에 있었지만 정말 이렇게 많은 별이 있는지 몰랐고요.
한국에도 예를 들어 산 위에 올라가면 별이 많이 있지만 대부분의 경우에는 이게 그 지평선이 가로막혀 있습니다. 뭐 산이 있든지 뭐 옆에 나무가 있든지 이렇거든요. 근데 이 아리조나에 갔더니 180도 이쪽 땅부터 저쪽 땅까지 아무 거침이 없이 펼쳐져 있더라고요. 그리고 그냥 빽빽히 별들이 있는데 그때 무슨 생각이 딱 들었냐면 미안해 생각이 들었어요. 너는 언제나 거기 있었는데 내가 잊고 있었구나. 없다가 지금 날 위해 나온 게 아닌데 늘 있었는데 그리고 나는 천문학자인데 아 잊고 있었거든요 제가. 그거 잊을 수가 없고요. 지금도 언젠가 미국 여행을 한번 하면 그러면 꼭 그런 어두운 곳에 한번 가서 그런 감상을 한번 느껴보고 싶습니다. 오보는 저는 음악을 아주 좋아해서 연주회를 자주 가는 편인데 악기가 거의 보통 오케스트라의 경우에는 한 뭐 적게는 40명, 많게는 7, 80명이 연주를 하는데 오보는 보통 편성이 2명 돼 있거든요. 바이올린은 뭐 한 20명씩 편성이 돼 있는데 오보는 2명밖에 없고 사실 소리도 그렇게 크지도 않아요. 그런데 오보 소리는 잘 들립니다. 소리가 굉장히 맑거든요. 그래서 예쁘게 잘 들리고 그게 저한테는 굉장히 인상이 깊었어요. 그래서 오보라는 악기를 알게 된 다음부터는 이제 큰 관현악을 들을 때마다 오보 소리를 많이 좀 쫓아가는 편이었고 그게 아주 매력적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평생 그렇게 꿈만 갖고 있다가 언젠지 모르겠어요. 언젠가 어떤 분이 인터뷰를 하러 오셨는데 제 연구실에 그때가 제가 바로 연구년 시작하기 바로 전이었어요. 그래서 이번 연구년일 때는 혹시 무슨 계획이 있으신가요? 그러길래 제가 저는 이번에 한번 오보를 배워볼 생각입니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랬는데 연구년이 시작된 거예요. 이제 몇 달 후에. 그래서 연구년 시작한 지 한 일주일 지났는데 갑자기 그 약속이 그 말이 떠오르더라고요 제가. 그래서 당장 질렀죠. 그래서 지금 연습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1년 반 됐어요. 안식년부터 했으니까 9월부터 지금 1년 반 됐습니다. 혼자 합니다. 매일 인터넷으로 외국에서 약보 사다가 초보자 급 끝나면은 그 다음에 중급자 사다가 그거 하고 중급자도 지금 몇 종 안 남았어요. 그럼 이제 그 다음 거 하고. 네. 오보 연주자는 특별히 생각나는 사람은 지금은 없고요. 프랑스와 릴루라는 사람이 잘하긴 하는데 제가 뭐 누가 더 잘하는지를 이렇게 판단할 수 있는 경우 못 되기 때문에 그거보다는 이제 오보의 작품으로 제가 좋아하는 거는 트라우스가 쓴 오보의 협주곡이 있습니다. 아주 아름다운 곡이라 클래식 음악을 별로 잘 모르시는 분도 물론 제가 편견을 갖고 있죠. 당연히. 하지만 그 곡은 음악을 잘 모르시는 분, 록 음악만 듣던 분도 그 음악의 도입부를 탁 들으시면 아 이건 정말 아름답다 이렇게 생각하실 것 같아요. 물론 편견이죠. 최근에는 그래비티라는 영화를 아주 그래비티 그 영화가 별로 대사도 없고 그렇거든요. 진짜 그 한 100분 동안 거짓말이겠지만 정말 숨 못 쉬고 봤어요. 네, 좋게 봤습니다. 정확히 말씀드리자면 베스트셀러는 아니고요. 그 두 권 다 마찬가지인데 사실은 이렇게 기획을 하고 쓴 책은 아니거든요. 오보 배운 거랑 마찬가지로 그 빅뱅 우주론 강의도 어느 날 학기가 끝났는데 월요일 날 아침에 출근을 딱 해서 10시에 제자리에 앉았는데 학기가 끝났으니까 강의가 없잖아요. 오늘 뭐 하지? 그 생각이 딱 든 거예요. 그래서 그날 그 챕터 1을 썼어요. 그래서 제 생각에 책은 사람마다 다 쓰는 방법이 다 다르긴 한데 제 경우는 책은 나올 때가 되면 나오는 거라서 지금은 아직 기획하는 바는 없고요. 만약에 언젠가 어쩔 수 없이 제가 웩 하고 쏟아보야 되는 내용이 있다면 저는 이제 은하 이야기를 쓸 것 같다는 생각이 들긴 합니다. 제가 빅뱅 얘기를 써서 많은 분들이 이제 그 책을 사랑해 주시고 읽어주셨는데 우주론에 대한 얘기는 사람들이 조금 쉽게 접근을 하지만 실제로 은하가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왜 존재하는지 이런 내용은 굉장히 어려워요. 물리 얘기를 얘기하지 않고 기술하기 어려운데 아무도 안 사더라도 이거는 나와야 되는 책이다라는 느낌이 너무 커서 저한테 만약에 이거를 책을 처음에 1,000권을 찍으면 1,000권을 다 내가 사야겠구나라는 생각이 들더라도 어쨌든 그 은하 이야기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저는 브로콜리라고 얘기를 하겠습니다. 왜 그런지 궁금하시죠? 무슨 얘기냐면요. TV에서 어떤 사람을 봤더니 채소를 건강을 위해서 블렌더에 갈아가지고 이렇게 마시더라고요. 그냥 다 씹어 먹으면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리니까 마시기가 훨씬 쉬우니까 그렇게 하셨을 거예요. 건강을 위해서 그렇게 노력을 하는 게 대단하다고 생각을 하긴 하는데
저는 그런 장면을 볼 때마다 굉장히 가슴이 아파요. 왜냐하면 이 브로콜리가 하나 만들어지기까지 과정이라는 건 정말 이 탄생 경위가 너무너무나 오묘하거든요. 한 2, 3주 전에 집에 바질 하나를 사서 요만한 화분을 키우고 있는데 이게 조금 자라니까 이제 분갈이를 해줬더니 더 잘 자라더라고요. 신기해 죽겠어요. 요렇게 작은 바질이 자라는데 제가 준 거는 물밖에 없거든요. 그리고 아침 되면은 해가 드는 쪽으로 옮겨주고 오후 2시 되면 해 드는 다른 방으로 옮겨주고 그것만 하는데 얘가 쑥쑥쑥 자라요. 뭘로 그냥 자랐겠어요? 그냥 내 사랑을 받고 자랐겠어요? 얘가 햇빛을 보고 자라는 거거든요. 땅에 있는 조금의 영양분을 받고 햇빛을 창문 넘어오는 자외광 많은 것들은 차폐가 되는데 그 중에 일부를 어떻게 받아가지고 그냥 얘가 죽기 살기로 자라고 있는 거예요. 엔트로피 법칙을 따르면 그냥 분해돼서 산화되고 확산돼서 없어져야 되는데 얘가 자연의 모든 힘을 동원해갖고 막 자라고 자라고 뭔가 만들어가는 거거든요. 그렇게 해갖고 힘들어 힘들어 몽글몽글몽글 나무같이 생긴 브로콜리를 만들었는데 먹기 귀찮으니까 씹는 노고도 하기 싫어가지고 제가 그걸 그냥 nullify, 없애버리는 거거든요. 자, 네가 여지껏 한 일은 없던 걸로 간주한다. 그르륵 가른 다음에 제가 먹어버렸어요. 물론 안 먹는 것보다는 좋죠. 건강을 위해 하는 게. 하지만 그 작은 브로콜리 하나도 이게 정말 너무나 많은 우주의 조화가 지금 관여했다는 겁니다. 그 얘기를 하면서 제가 TV를 보면서 제처한테 슬프다고 내가 얘기했더니 제처가 정말 나보고 이상한 사람이라고 어디 가서 그런 얘기하고 댕기지 말라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저는 코스모스가 브로콜리라고 생각해요. 오늘 아침에도 그 얘기를 누구한테 들었는데 자기는 우주 먼지라고. 별에서 나온 그런 물질로 만들어졌으니까 저를 우주의 먼지라고 부를 수도 있겠죠. 그럴 수도 있습니다. 이해합니다. 하지만 저는 그렇게 보고 싶지 않습니다. 이게 우주의 걸작인 거죠, 제가. 제가 하루를 사는데 어떤 사람은 어떤 관점으로 볼 때는 하루를 나를 보고 배설물을 만들기 위해 살았다고 표현할 수도 있어요. 그것도 일리가 있는 말이죠. 하지만 내 하루를 배설물 창작 작업이라고 부르기보다는 내가 뭔가 같이 있어서 자랑할 만한 일을 하고 싶지 않습니까? 우주는 그렇게 한 거거든요. 말이 없을 뿐이지. 그래서 저는 코스모스가 아침에 문득 뜬 건데 브로콜리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말도 안 되죠? 이번 강연은 크게는 두 가지 취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21세기 천문학이 뭔지를 좀 소개해드리고 싶었어요. 제가 옛날에 처음 천문학을 하겠다고 친척분들한테 말씀드렸더니 석영아, 정말 결정 잘했다. 훗날에는 날씨를 맞추는 게 가장 귀한 직업이 될 것이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그거하고 천문학은 좀 다른데? 그럼 미국에 가서 이제 박사 연구를 하고 있는데 어느 날 고등어가 왔다고 생선집 가게 아저씨가 전화를 주셨어요. 제가 고등어를 좋아하는 거 아니까 가끔 새 생물이 들어오면 전화를 주셨거든요. 그래서 가서 고등어를 사려고 줄을 서고 있는데 바로 뒤에 있는 녀석이 저를 보고 What do you do? 그러는 거예요. 너 뭐 하는 놈이냐? 그래서 나 천문학도라고 그러니까 그러더니 나한테 오늘 번호를 몇 개만 알려달라고 당장 나가서 로또를 사겠다는 거예요. 그래갖고 내가 너무 속이 상한 거죠. 천문학은 그 점성술이 아닌데 저를 보고 천문학이 아직 뭐 하시는지 잘 몰라가지고 제가 가끔 이렇게 강연을 해서 천문학이 이런 거 합니다 얘기하면요. 대부분의 한 90% 이상은 깜짝 놀라세요. 천문학 하면 전부 다 이렇게 망원경 등에 얼쳐매고 산에 올라가서 이렇게 관측하고 이렇게 연구하는 줄 알고 아마추어 천문가들이 하고 있는 일들을 천문학자들이 하고 있다고 이렇게 오해하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한마디로 말씀드리자면 인간의 사상의 지평을 넘어서 사고할 수 있는 영역을 넘어서 얼마나 멀리까지 우리가 지금 다다르고 있는지 그렇게 해서 알아낸 것들이 실제로 우리들이 살고 있는 실생활 삶에 어디까지 침투해서 효력을 발휘하고 있는지 이런 걸 잘 모르시는 것 같아서 이번 강연을 통해서 그걸 좀 전달을 하고 싶었고요. 큰 틀이고 작은 틀은 그렇기 때문에 천문학도 연구 많이 하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우리 천문학도로서 훈련받는 사람들을 여기저기서 다 환대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맥킨지가 제일 먼저 저한테 박사학위를 축하한다고 축하 메시지를 보냈던 것처럼 우리나라도 빨리 사회 곳곳에서 이러한 훈련을 받은 사람들을 중용해주고 우대해주는 날이 왔으면 좋겠습니다.